하실 때마다 동굴 속에서 왕왕왕왕 울리는 소리. 저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요? 아, 듣고 싶어요. 네. 배우 진짜... 노래하고는 딱 맞잖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배우 씨 노래 부르실 거예요? 네, 해드려야죠. 어,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배우가 이제 박수입니다. 안개 낀 잔추 담고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수 고목 말없이 쓸어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제 새긴 그 이유 다시 나이그시 다시 한번 얼음만 지며 돌아선 잠충단 공원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, 배운 노래를. 예. 근데 너무 아 내가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아, 했는데 해보세요. 딱 하나거든요. 해보세요. 안개 낀 장춘단 하지 마세요. 하지 마. 분위기 좋은데 그냥 분위기 그런다고 분위기 좋은데 임미숙 씨한테 매일 야단 맞아. 하지 마. 하지 마. 밝은 노래 안 하고 매일 안개 낀 거라고. 어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예. 김현진 씨도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정말 힘든 결혼 생활, 정말 힘든 가정 생활했던 걸 아침마당에서 말하신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요. 네,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남편이 결혼 1년 6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잖아요. 그래서 모든 걸 저 혼자 남편 뒷바라지하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애들한테 제가 힘든다를 말을 못했어요. 근데 그날 방송 출연 이후에 제 딸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. 제 마음을 많이 알아주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가정에 더 풍요로운 행복이 더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승현 아나운서 참... KBS